정중기 씨가 죽었다니. 그게 무슨 말이야? 나도 잘 모르겠어요. 서부장 말론 정중기 씨가 재활어본을 밀고 한 게 아니래요. 그래서 그 사실을 나한테 말해주려고 만나자고 했던 거고요. 그러면 정중기 씨가 이재하 선생을 밀고 한 게 아니라고? 아니, 그럼 범인은? 네, 따로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정중기 씨가 그 범인을 알고 있지 않았나 하고요. 그럼 그 범인이 정중기 씨를? 목격자 진술하면서 나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서부장도 같은 생각이고요. 아, 이거 좀 답답해서.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정충기 씨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. 아! 여수님, 제 가슴에 시집. 정충기 씨가 마지막으로 제 가슴에 시집이라고 했어요. 시집? 무슨 시집?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. 가슴에 시집이라고. 혹시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가지고 나온 거 아닐까요? 시집이라? 연아야, 넌 여기 있어. 시집에 대해서 내가 알아볼 테니까. 서부장. 마침 잘 만났어. 아니, 부사장님께서 여긴 어떻게... 정충기 씨가 송 실장한테 전화한 이유가 시집 때문인 것 같아. 정충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내 가슴속에 시집이었대. 시집이요? 그 시집 속에 이재하 선생의 죽음에 관련된 증거가 있었나 봐. 그게 정말이에요? 그래, 정충기 씨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안에 시집이 있었던 것 같아. 아저씨 부모 모두 집으로 보냈어요. 빨리 집으로 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